네, 오늘도 불안의 설을 읽어봅니다. 몇 번째 텍스트냐면요. 58번째 텍스트예요. 예, 여러분. 위대한 책,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은 사물의 영혼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환경과 사물의 영향관계라든지, 그 어떤 관계들, 관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텍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예.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 자신을 표현한다. 어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이런 것이 자연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주어진다.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교차하면서 한 사물을 이룬다. 근데 이세 가지 사물이 뭐냐? 첫 번째는 물질의 양, 예,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들, 양, 모여있는 어떤 그런 크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이거 보면요.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완전 다르죠. 예, 이건 좀 역시 작가가 좀 바라보는 그런 주관적인 세상입니다. 예,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있는 사물들, 그러니까 개념 속에 들어오는 사물들, 사물이 놓인 환경, 예, 환경과 사물의 상호작용들 이런 거.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은 첫 번째 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든 나무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책상, 개념을 부여하는 방식. 또이 방에 속한 가구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의 결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실체. 이 책상에 대한 생각을 글로 옮긴다면 그런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책상이라고 불리고 또 환경 속에서 일정한 용도와 목적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구성될 것이다. 세 가지의,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에 대한 세 가지 지금 그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놓인 사물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영혼을 드러내는 물건들을 수용하고 반영하며 그 물건들에 의해서 변형된다는 개념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또 놓여있는 또 다른 사물들, 또 배열 상태에 따라서 영혼을 드러낸다는 건, 그러니까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흉상 같은 걸 책상에 놨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베토벤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작가의 영혼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또그 물건들이 변형됨에 따라서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작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체의 영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또 책상의 색깔과 색의 낡은 정도나 얼룩이나 흠 등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외부 조건의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물 책상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으면, 책상은 영원히 그것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 먼지도 떼도 묻고, 뭐, 때론 커피나 음료수도 쏟고, 또는 어떤 작가가 뭘 하다가 뭐, 무슨 뭐, 연필을 깎아가지고 뭐, 깎다가 뭐 잘못해서 칼자국도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흔적들이 남겠죠? 근데 그러한 흔적들,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책상에 영혼을 부여한다. 환경의 영향인 거죠. 그럼 이것이 여기 지금 메모에 써놨는데, 이것이 바로 환경의 영향인 건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책상에 개성을 부여하고, 그 책상의 개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또 사람의 개성까지 드러나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페소아라고 하는 이 작가는 사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 환경과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책상으로서 존재하는 영혼의 내밀한 본질은 역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환경에 주어서 주어진 것이고 개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영혼을 부여하는 것은 문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절대 실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쓴 물건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겠죠.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속성을 부여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나무, 이 사물 자체가 뭐 그것을 고통을 느낀다거나 뭐 감각을 느끼는 건 아니죠. 또 강물이 달려간다든지, 석양이 슬퍼한다든지, 뭐 평온한 바다가 미소 짓는다는 이런 비유들은 그런 말은 틀렸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물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실수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물에다가 색과 형태가 있다거나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실수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환경 속에서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니까요.
그렇다고 치면 이 바다는 단지 소금물이다. 이 석양은 이 위도와 경도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태양빛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 세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좀 풍성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내 앞에서 장난치는 이 어린아이는 세포들의 지적인 집합체다. 이거 유물론적인 태도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원자들의 움직임이고, 태양계 수백만 개가 작은 형체 안에서 일으키는 이상한 전기 결합이다. 다 유물론적인 해석들. 근데 이거 이 작가는 이런 유물론적 해석을 반대하는 거겠죠? 어차피 모든 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며 결국 사람의 영혼이란 땅으로부터 사람의 육체라는 똥덩어리를 분리해서 비춰주는 햇빛일 뿐이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찰에서 하나의 온전한 철학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에서 뭔가를 이제 이끌어내겠죠.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처럼 유물론적인 그런 해석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철학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념론적인 칸트 같은 관념론적인 철학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논리적 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생각이 떠올라도 돌담 옆 검은 흙바닥 위의 똥덩어리가 마치 젖어 으깨진 지푸라기처럼 금빛으로 보이도록 태양이 한 줄기 서광을 비추면 내게는 모든 것이 희미해지길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소시민이고 나약한 자기가 나약한 것을 자각하는 사람으로서요. 어떤 체념의 철학 이런 걸좀 가지고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싶을 때 나는 본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분석하거나 생각한다는 건 여기서 분석한다는 거겠죠. 근데 나는 본다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것이 멈추고 거기서 관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고 싶을 때면 나는 불현듯 멈춰서서 모든 걸 잊고 길게 이어진 나선형 계단 끝에서 위층 창문을 통해서 태양이 제멋대로 뻗어나간 지붕들을 황갈색 작별 인사로 물들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영혼의 깊은 그런 탐색하는 것들, 이런 지금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물을 분석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철학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황갈색 그런 어떤 태양빛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관조하는 그런 태도, 약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패소화는요, 늘 행동은 꿈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시작하면 꿈이 사라진다고 이 사람은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현대인에 보면 적극적인 육식남들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막 진짜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철학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문장을 하나하나 제 의견을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문장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서 그냥 느끼시는 거, 느낌이 이렇게 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혼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8번째 텍스트 했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